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일단 악셀 한번 볼까요? 아우, 실행 너무 비싸다. 요거는 괜찮은 메모리긴 한데 너무 비싸다. 자, 그래서 오늘 뭘 하냐? 100만원 충전하겠습니다. 됩니다. 이거 근데 악셀 좀 싸게 사고 이제 충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100만원 충전을 했습니다. 100만원 충전을 했고, 화폐고를 해서 얼마냐? 좀 괜찮네 가격? 들어가자. 직각 악셀 지금 100만골까지 보고 있음. 가격 많게는 120만골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냥 이번에 맞추고 치울 거야. 그냥 다음에 또 안 맞출 거야. 응안사. 이 정도면은 평생 귀걸이 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나쁘지 않잖아. 신속 10 빠지는 건데 이거. 기상. 질증이 왜 이렇게 싸지? 질증 개이류 가격인데. 재방송 보고 포식자 하시는 분들 있지. 악셀 천천히 사라. 이거 포식자 분명히 악셀 개 박살난다. 이거 지금 포식자 첫날 찍먹 하신 분들이 지금 포식자의 그 숨겨진 페널티를 느끼고 있거든? 이 포식자 악세는 진짜 조만간에 개박살나니까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한우나 가볼까요? 좀 비슷한 스펙분들 계신가? 템레벨 1560까지만 좀 지원 좀 해보실래요? 제가 패신감. 강투 들어가긴 들어가네. 이분들 세팅 좀 볼게요. 건슬님이 지금 유물에 지금 요렇게 끼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건슬이었고, 그리고 여기 스커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신멸 세팅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야, 더보기 있냐 이거. 다음 주에 아마 244G 세팅 한번 해볼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세팅이긴 한데 한번 그거 해볼게요. 난 진짜 내가 포식자 하지만 약팔이는 안 할게. 진짜 이거 포식자 답 아니야. 이거 무조건 처단자야. 무조건 처단자입니다. 그냥 좀 무난한 배럭 하고 싶으면 악몽 포식자가 답이고, 본캐로 갈 거면 처단 가야 돼. 아니 수바 추방 해봐. 맛이 없어. 잠시만 기다려라. 야, 시대 폭주 풀렸어. 설마 괜찮죠? 포식자의 슬픈 예시였다 방금. 오, 뭐야, 아씨! 재밌었네요. 요번에 강투 들어갔고요, 강투. 슬레이어 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설명이에요. 처단자가 있고, 포식자가 있습니다. 버서커로 따지면 광기인데,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 점화인데 사멸이야. 세맥 플러스 갈증인데 더 불편한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화를 챙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포식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난 포식자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던전 군단장이죠? 메타에 맞지 않습니다. 파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군단장 및 차기 군단장에서 굴려보아야 할 때. 확실한 거는 고점은 파멸이 맞습니다. 그 고점이라는 게 인간이 소화를 할 수 있는 고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글쎄. 폭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이석 다 챙기고 치명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특화 개수가 낮아서 투자하는 게 손해인 상황이 발생하는 세팅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얘는 뭐다? 세팅에 따라서 다양한 세팅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 실전성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현타! 현타에 대해서는 수바 이거는 방금도 아브렐 갔다 오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뭐 이 부분은 아니 근데 이 부분도 솔직히 불편하긴 해. 내부 같은 데 가가지고 수바 현타 10초 이내로 줄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결론을 드리면 질풍술사인데 사멸임. 내가 꼭 사멸 안 가도 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멸이 뭐냐면 사멸 세트의 사멸이 아니야 님들. 주력기가 다 백어택이잖아. 그냥 백에서 치면 더 좋으니까. 첫 환자는 방고구마입니다. 잘못 먹으면 숨막혀 뒤져요. 포식자는 물고구마 껍질 까는 난이도임. 개빡세죠? 물고구마 몰라? 그 물고구마 그 있잖아. 그 약간 촉촉한 고구마. 이런 거 껍질 존나 얇은 거 이거. 나 이거 물고구마라고 했거든. 물기가 존나 많아서. 뭐 그래요. 난 지금까지 내가 포식해보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냥. 아 야 여자보석으로 군단장 하나 더 가고 싶은데 수바 방법 없나?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레이드가 지금 저기밖에 없나? 쿠크 헬 한 마리 팟 한번 가보실 분. 한 마리 팟 해보실 분. 잠깐만 베템도. 야 깨본 사람 오세요. 깨본 사람. 요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다 악사네. 아 심지어 기상 광근해. 여기서 원래 무력 터치. 어우 시대 갑자기. 아유 힘들다. 강강강. 강강강 떴고요 일단. 딜을 있다고 했는데도 강강강이네. 야 이거 보정이 아니 나름 센 게 아니라 야 쎄. 나도 보정을 한두 번 뛰는 게 아니잖아. 이 새끼가 어려우니까 깡 개수가 존나 높네 지금. 뭐 보정 뛰시는 분들 아시죠 지금 데미지 보면은? 뭐야? 아 죽었어? 아씨 뭐야? 아 나 30 깡투네 이씨. 섹시 킹메이커. 아 오케이 좋아요. 아 근데 이번 판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아 딜강 너무 안 줬어 이 새끼. 사랑. 야 나 죽어도 되니까 그냥 잡아 이제. 야 저 기상술사는 이걸 투사를 만드네 수바. 아 나이씨 잠깐만. 아 한 입 더 하고 싶은데. 슬슬 헬탄? 아니 눈치 보인다. 자 일단은 선생님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